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드 번호가 068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이오 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네 가지 의약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이네 가지 의약품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렘시마, 트록시마, 그다음에 렘시마 SC, 휴미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4,288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818억이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잘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 중화항체 치료제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이게 국내민 영국에서 임상 일상을 개시를 했는데, 저번 달에 이제 이 실험한 결과, 임상 일상이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 안정성이 검증이 되었다. 이런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임상 일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중화항체 치료제가 이제 임상 이상이랑 이제 임상 상상도 올해 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지금 셀트리온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잘 되어가지고 3상까지 무사하게 통과된다라고 하면 이 셀트리온이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마 독보적인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 렘시마 SC란 게 있는데요. 이게 미국 임상에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휴미라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FDA 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틴이란 게 있는데 이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이 졸레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졸레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 다음에 CTP41이란 게 있는데 이게 임상 1상을 착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골다공증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미국부터 출시될 스텔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 유럽부터 출시될 졸레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해가지고 이세 개사가 합병설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떠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게 합병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분명 이거는 좋은 호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이만큼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이 재무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이 4,288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818억, 당기순이익이 1,386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3박자가 골고루 셋다 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42%에 해당할 정도로 마진율이 상당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저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3분기야 올 4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가격적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3월 19일 날 13만 8,500원을 기록한 이후에 33만 9,500원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주가가 가지를 못하고 이 30만원 근처에서 좀 머물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머물렀다가 시장이 좀
좋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셀트리온이 좀 과다하게 저는 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더 저점을 확인하고 만들어가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죠. 한 25만원 자리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이 30만원 위에까지도 회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바이오 주식이지만 앞으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25만 7천 원이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한 70만 원 가까이 하죠. 그러면서도 70만 원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식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 역시도 이 25만 7천 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가격적인 것만 보고 엄청나게 비싸다, 고평가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기대가 큰 만큼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시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내려보시면 우선은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이 공지사항을 먼저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걸 내려보시면 나스닥 종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시장 상황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9시 01분이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볼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댓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